포인트 19번 유무선 네트워크 설정 가겠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뭐냐면요. 네트 망, 그다음에 워크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망 작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 컴퓨터라든가 단말기, 터미널이라고 그러죠. 이 터미널들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 통신 회선이 있으면 유선이고 없으면 무선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형태, 그걸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트워크. 얘는 이제 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용을 하느냐? 데이터라든가 드라이브, 프로그램, 주변 장치 얘네들을 갖다가 뭐하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유가 되어 있는 폴더라도 해당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먼저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나왔기 때문에 넣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무선 랜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인데요. 무선 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얘 먼저 로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에리어는 이제 영역, 가까운 영역의 네트워크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 그리고 랜 이렇게 불러요. 랜. 그런데 와이어리스 LESS 가 들어가면 없다라는 뜻이 돼요. 와이어라는 건 선이고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선이 없는 무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랜 그러면 와이어리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AP라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AP, 액세스 포인트 접근하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기존의 유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죠? 선이 뭔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선하고 무선 네트워크 사이에서 중계하는 역할이 필요해요. 중계기 역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AP예요. 그리고 이 AP에는 전파 송수신을 담당하는 내장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다. 당연히 내장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 안테나가 신호를 갖다가 보내는 거죠. 전송 거리를 확장한다라는 거. AP, 액세스 포인트. 그 다음 무선 랜 카드, 무선을 지원하는 랜 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기 위한 기본 장비이다. 당연한 거고, 속도하고 인터페이스 규격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테나. 안테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향성부터 가겠습니다. 지향, 어느 쪽으로 향한다라는 뜻이죠. 특정 지점 사이를 연결시키는 기능이 바로 지향성이고, 무지향이라는 건 방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영역, 그래서 무선 랜을 사용할 수 있는 도달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확장 안테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전파를 확장시키는 기능, 모든 방향, 무지향성 같은 개념이에요.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방향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무선 랜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 AP, 그다음 무선 랜 카드, 그다음에 안테나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설정인데요. TCP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T는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 그러면 전송이란 뜻이 있는 거고 C는 컨트롤이고요, 제어, P는 프로토콜이에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IP는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이 TCP/IP는 좀 외워주실 게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예요? 규약, 규칙과 약속이란 뜻이에요. 가겠습니다. 로컬 가까운 거리의 영역을 연결시켰다.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더넷 상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윈도우즈 업데이트 버전이 최신, 가장 높은 거는 이더넷 상태로 뜨고 그 전에는 로컬 영역 연결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둘다 맞는다 보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의 컴퓨터가 다 이더넷 상태로 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더넷이라는 건뭘 뜻한다? 아하, 가까운 거리 영역을 갖다가 연결시킨 거. 그게 이더넷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이 대화 상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일반 탭에서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로컬 영역 연결 또는 이더넷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거기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버전 4를 선택한 다음에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이 버전 4의 속성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IP 주소 받는 거, 얘는 이제 우리가 유동 IP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IP 주소를 받아요. 그럼 IP 주소는 뭐냐?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주민등록번호예요. 모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는 이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또 배우니까. 자, 얘는 뭐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설정에 들어가서 이제 제어판으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설정에 들어와서 가겠습니다. 설정에 네트워크 및 인터넷 들어오게 되면 여기 상태가 있죠. 상태 현재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속성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더넷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속성. 그럼 네트워크 프로필이 나와요. 공용이냐 개인이냐 이 부분들. 그 다음 아래쪽으로 쭉 오게 되면 IP 설정,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죠. IP 주소 있고 활당 상태 수동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DNS 서버 이런 주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현재는 수동 상태고 IP 버전 4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6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한번 구경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고급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돼 있고요. 어댑터 옵션 변경,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분명히 고급 네트워크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들어갔더니 뭐가 떠요? 제어판에 모든 제어판 항목에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가 떴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설정하고 제어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시험 출제 기준은 설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안 나올까요? 그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맹신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뭐 마찬가지 기능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더넷,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살펴봤던 부분, 이더넷을 클릭하게 되면 일반 탭, 그죠?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이더넷 속성 대화 상자에서 TCP/IP 버전 4 선택하고 난 다음에 속성을 눌러요. 그러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IP 버전 4의 속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유동, 그 다음에 다음 IP 주소 사용, 그래서 바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는 255.255.0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기본 설정 DNS 서버, 그 다음에 보조 DNS 서버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 가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P 주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 이건 이제 고정 IP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IP 주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컴퓨터에 설정된 IP 주소다.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 주소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32비트 주소를 8비트씩 점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IP 버전 4예요. 나중에 이제 6하고 구분해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PC에서 사용한 IP 주소 맨 끝에 숫자를 하나씩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대 사용하는 경우에 여기 IP 주소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55.255.255.0 얘는 C클래스예요. 그리고 얘는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서브넷 마스크. 이 서브라는 거 SUB 서브라는 거는 이제 하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하고 호스트 아이디를 구분해준다라는 거고, 여러 개의 랜에 접속하는 경우 하나의 랜을 의미한다는 거 서브넷, 그 다음에 IP 수신자에게 제거하는 32비트 주소이다. 여기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것, 이 게이트웨이라는 장비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프로토콜이 서로 다른 통신망을 상호 접속하기 위한 장치, 그게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호스트 PC에서 사용하는 IP 주소를 사용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라우터 주소이다 라는 거. 라우터 LOUTER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장비예요. 최적의 경로를 선택, 여러분들 또 책에다가 또 메모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DNS 서버 주소,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 얘는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IP 주소는 숫자로 돼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우리 주민등록번호 마찬가지. 우리 주민등록번호 부르지 않죠. 친구 이름 부를 때 뭘 불러요? 이름 부르죠. 마찬가지예요. 도메인 네임이 문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변환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걸 DNS 서버라 그래요. 그 DNS 서버 주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백업의 목적으로 두 개가 활성되어 있다. DNS 서버 주소.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맞다 틀리다로 각각의 구분 특징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네트워크 명령어. 네트워크 명령어는 시작에 윈도우즈 시스템의 명령 프롬프트를 클릭하거나 그 다음에 실행 윈도우 키 누르고 R 기억나시죠? 열기 날에 CMD를 입력하고 나서 확인을 클릭하면 된다라는 거죠. CMD라는 거는 커맨드 COMMAND의 약자 CMD다라는 거고 그 다음 명령어는 대소문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IP 컨피그, 그러니까 IP 주소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용자 자신의 컴퓨터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어 IP 그 다음에 컴피그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명령어예요. 자, IP 컴피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른 상태에서 CMD 그 다음에 엔터 또는 확인 보세요. IP 컴피그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현재 여기 IP 버전 4 그래서 192.168.0.14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기본 게이트웨이 그래서 IP 컴피그를 가지고 사용자 자신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가죠. 핑이라는 명령어 핑 인터넷이 핑핑핑 돌아가나 확인하는 거 뭐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랬었죠. 자출해서 네트워크의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의 네트워크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명령어다. 결론적으로 핑핑핑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확인하는 명령어다라는 거죠. 그럼 핑 그 다음에 127.0.0.1 뭐라 그런다. 루프백 LOOPBACK 자기 컴퓨터의 주소를 뜻한다라는 거죠. 루프백 그 다음에 대시 T를 주게 되면 계속 가요. 중지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뭐다? 네트워크 상태가 무난하다. 인터넷이 잘 돌아간다라는 거죠. 컨트롤 C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이번엔 트레이스 RT 갈까요? 트레이스 RT 트레이스 DRACE 트레이스 그럼 추적하는 거고 RT라는 거는 루틴 또는 루트 또는 라우트 뭐 발음 편하게 하세요. 경로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경로 라우트 라우팅 경로 이렇게도 불러요. 그걸 갖다 추적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다. 추적이 영어로 트레이스 경로는 RT 줄여서 트레이스 RT도 가겠습니다. TRACE 무슨 뜻? 추적하다 RT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www.영진.com 영진.com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 222.235.64.98로 가는 경로 추적 그래서 계속 경로를 추적하고 있죠. 이게 바로 trace rt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ns lookup 가겠습니다. 추적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뜨죠. 추적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ns lookup ns lookup은 이 n 앞에 d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ns 요거 dns에 d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lookup이라는 건 찾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DNS를 찾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URL 주소로 IP 주소를 확인하는 명령 DNS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게 바로 NS lookup D가 빠진 형태다라는 거죠. DNS lookup NS lookup 얘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아까 D가 빠진 NS DNS의 D가 빠진 NS 그 다음에 lookup 그 다음에 URL 주소니까 www. 마찬가지로 yung 영진.com으로 가겠습니다. 영진.com 그리고 엔터 치면 보세요. 아까 여기 trace rt 명령할 때 222.235.64.98로 가는 경로 추적 trace rt 경로는 rt 추적 trace 여기도 마찬가지로 ns lookup 영진.com의 서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름 요거는 이제
서버 개념, 서버의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영진닷컴의 주소 어드레스예요. 222.235.64.98 같죠? 이렇게 해서 nslookup 명령어로 IP 주소를 갖다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개 명령어는 매우 중요하고, 오늘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한번 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net, net, stat, 네트워크의 net이고, STAT는 Statistics, 그래서 통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 NETSTAT 조심하시고, 활성 TCP/IP의 연결 상태, 그 다음에 컴퓨터 수신 포트, 이더넷 통계, 아까 제가 STAT Statistics, 그래서 통계란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얘도 좀 조심하시고요.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다음 얘는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MBT, 얘는 NET이고 얘는 MBT STAT예요. 얘는 IP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IP 주소가 중복돼서 충돌되는 경우 그 충돌 지점을 알아내는 명령어 MBT STAT예요.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Finger, 얘는 특정 네트워크에 접속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Net Network View, 본다란 뜻이죠. 그래서 특정 컴퓨터 시스템에 공유되어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명령어 보여주다 view, net view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IP config, ping, trace lt, ns lookup, net stat 모두 다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인트 19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